아따, 참말로 덥대. 푹푹 찐다, 푹푹 쪄. 한껏 성인한 더위가 온몸을 적셔대던 8월 초 여름날 낮, 어느 노부부와 강아지 두 마리가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 날씨입니다.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이 더워서 수면 단축되겠네. 에어컨 좀.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이고? 이 정도면 덥지도 않다. 고마 참아라. 모두가 잠들었을 때 할아버지 곁을 지키던 강아지 한 마리가 쿠션을 받침대 삼아 집 밖으로 나가버렸지 뭐야? 보리야, 이보리, 이보리, 보리야, 보리야, 보리 좀 찾아줘 있어. 보리야, 이보리. 노부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보리를 찾지 못했어. 집에 남은 강아지 한 마리는 그때부터 밤낮으로 계속 짖어대기 시작했지. 개 짖는 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울렸단다. 개 짖는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여보, 저 소리 때문에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우리 도담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저기 101동 아래층 집 같은데? 나도 일찍 자고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이러다 잠도 못 자겠네. 다음 날 오전 10시쯤 할머니와 강아지가 산책을 하러 나가고 있었어. 그 앞엔 둘을 막아선 아주머니 무리가 있었지.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었어. 저기요, 할머니. 개소리 좀 어떻게 해주실래요? 나이가 드셔서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베란다 문이라도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걸 웃자노. 전혀 몰랐대. 베란다 문은 닫을 끼니 걱정 마서. 그날 산책을 갔다 온 뒤로 101동 203호의 베란다 문은 굳게 닫히게 되었어. 여전히 강아지는 짖었지만 문을 닫은 덕분에 전보다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 집이 너무 더워 강아지가 종종 잠을 자면 아파트 단지에는 평화가 찾아왔지. 오늘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조용하다 정말. 베란다 문을 닫아서 그런가 봐. 그래도 아예 안 들리는 건 아니더라. 지금 내가 한창 예민할 때라 그런가?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여보랑 우리 도담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러니까 말이야.